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퍼스널 컬러 검사를 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쿨이 나왔어서 오늘 이렇게 여쿨 메이크업을 했는데 오늘은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운데이션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파운데이션을 뭘 바를지 되게 고민인 게 헤라 쿠션 신제품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바를지 지금 이거를 바를지 고민인데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뒤에 호수를 떼고 주셔가지고 지금 몇 톤지를 몰라요. 그럼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 파운데이션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살짝 광이 나는 파운데이션인데 원래 제가 나스 파운데이션을 되게 매트한 거를 원래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촉촉한 거를 바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걸로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제가 지금 쌍둥이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 드디어 피부가 다 나아가는데 붉은기 자국이 살짝 생겨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를 받아야 될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화장 안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살짝 여기에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실러로 잡티를 한번 가려볼게요. 내 피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흉터? 만 없어지면 완벽할 텐데 언제 낫지? 언제 나을까요? 컨실러를 해줍니다. 이거 아이프라이머 사용을 해서 이제 유분기를 조금 잡아줄게요. 저 오늘 약간 여쿨 메이크업을 위해서 여쿨 느낌의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여쿨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를 발라줍니다. 벌써 끼었어. 벌써 끼인 거 보셨죠? 이거 없애는 용도로 발라줘요. 선풍기를 켰어요. 제가 몸에 열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크서클이 조금 심해 보여서 사용을 했던 컨실러로 한번더 가려줄게요. 조금만. 제가 요새 진짜 최근에 3일 동안 10시간을 잤거든요. 합해서 10시간에 잔 거예요. 그랬더니 다크서클이 엄청 심하네요. 큰일 났어. 이렇게 반납 받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발라주었어요. 퍼스널 컬러 검사했을 때 여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천받은 이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오늘은 화장을 해볼게요. 이것만 사용을 거의 할 거예요. 요 색상하고 요 색상 믹스를 해서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 이거 무조건 한번 털어야 돼요. 이거 가루날림이 살짝 있는 편이더라고요. 진단해주시는 분이 저는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은 엄청 연하게 할 거예요. 완전 처음에 그 제가 여쿨 느낌 비스무리? 약간 여쿨 느낌처럼 화장했던 그 메이크업 기억나시죠? 그렇게 화장하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핑크핑크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지 싶었었는데 안 어울릴만 했어. 이 정도로 해줍니다. 이거 피치베리 섀도우 이용을 해서 언더라인에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그 자주 가는 샵에서 이 펜슬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바로 저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넓게 그냥 깔아줍니다. 엄청 핑크빛이 나는 섀도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정말 살짝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 정말 약간 내가 핑크를 발랐다 이 정도만? 차이 보이시죠? 안 보이지만 보이실 거예요. 이런 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을 해야지 조금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은은한.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핑크펄하고 골드펄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완전 은은하죠? 정말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티가 조금 나는데, 화면으로 보이니까 티가 진짜 조금 안 나긴 하네요. 음영이 꼭 필요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음영을 칠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쌍꺼풀 라인이 되게 아웃라인인데 아웃라인을 다 칠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위로 올라오는 쌍꺼풀이잖아요. 근데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살짝 아이라인 칠한 정도? 그것보다 정말 위까지만 이렇게 칠해줘요. 쌍꺼풀 라인을 다 덮어버리면 눈이 뭔가 텁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위에까지는 안 바릅니다. 언더라인에도 언더라인 하고 안 하고 저는 언더라인을 원래 하는 걸좀 선호를 하는데 삼각존을 안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이 헤라 쿠션을 되게 수정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블랙 쿠션은 조금 많이 매트하고 제가 아무래도 악건성이다 보니까 블랙 쿠션을 사용했을 때는 좋기는 한데 악건성인 피부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글로우 쿠션이 새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사진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사용하자마자 너무 좋다고 이거 출시일 언제냐고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광고는 아닌데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딱 바르자마자 광이 엄청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수정용으로 너무 좋고. 이렇게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 친구도 제가 이거 바른 날에 사진을 첨부를 하자면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피부 보정을 하나도 안한 피부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나왔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광이 나지? 싶을 정도로 광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쿠션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거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눈썹 문신이 되어 있어서 일단 애교살도 조금만 그리고 근데 눈썹 문신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제가 눈썹 모양을 너무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를 못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저는 얇은 눈썹보다는 지금 눈썹이 오히려 조금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이 루나 펜슬이 너무 좋은 게 진하게 안 그려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눈썹 못 그리시는 분들 그리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진하게 안 그려지고 딱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요새는 이 루나 펜슬을 자주 사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리면 파우더 팁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팁으로 나중에 이렇게 살짝 색을 입히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솔로지옥 2가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기대되고, 누구 나올지 궁금하고, 진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얘기했었나? 어떻게 예고편 보니까 저희랑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장소가 어떻게 똑같을지 아니면 살짝 다를지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전 연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나 봐요. 요새 러브캐쳐도 그것도 보고 있거든요. 아니, 발리라니 낭만적이지 않아요? 나 진짜 발리 가보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연인이 되면 얼마나 진짜 추억도 쌓이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제가 지금 이걸 금요일에 찍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거든요, 러브캐쳐. 바로 티빙에 보러 갈 거야. 여러분들은 요새 방송 뭐 보세요? 아, 어제 오버워치 2를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살짝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오버워치 1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제 축구도 보고 요새 집에서 엄청 쉬고 있어요, 저. 아, 이 옷은 쓰리타임즈 옷인데 이게 제가 산게 아니라 제 쌍둥이가 구매를 했는데 너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입어봤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저한테 줬습니다. 언더에 펄을 바를 차례인데 이거 바비 브라운. 완전 이거 실제로 보면 되게 하얀 펄인데 펄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실물로 봐야 진짜 예쁜데 앞에도 살짝만. 아니 제가 카메라를 모르고 서울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와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런 느낌. 밑에 제가 이 펄을 발랐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컬러그램?
제가 이거 올리브영 그때도 보여드렸었었는데 펄이 너무 예뻐요, 진짜로. 이런 펄인데. 아, 진짜 좀 아쉽다. 카메라로 보여드려야지 딱 예쁜 펄인데. 저는 면봉에 묻혀서. 여러분, 그리고 저곧 오사카 가요. 아, 너무 행복하다. 일본을 가. 진짜 해외여행, 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외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친구랑 원래 런던도 가려고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요. 나 너무 기대돼요, 지금. 진짜 얼른 가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오사카 맛집 추천을 부탁을 드렸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직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행 계획을 이제 슬슬 짤 건데 제가 가서 유튜브도 찍을 거거든요. 유튜브도 찍을 거라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노즈 쉐이딩용 브러쉬를 아직 구매를 못해서 항상 사용을 하는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콧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여기가 망주 방이거든요. 망주한테. 저 약간 되게 뻔뻔해서 그런 말을 진짜 잘하는데. 야, 나 오늘 되게 청순해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망주가 나한테 응, 그거 너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착각이래. 이거. 베이지크 아이라인을 사용을 해서 이거 펜슬 라이너인데 아이라인은 저는 무조건 점막 쪽으로 그립니다. 들고 제가 블랙 라이너가 훨씬 어울린다고 하셔서 블랙으로 바꿨어요. 오늘 물을 안 마셨더니 되게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뭔가 그냥 일자로 빼주고 이거 끝에 뾰족한 면봉을 사용을 해서 라인을 조금 더 날렵하게 빼줄게요. 근데 이 라이너가 되게 좋은데 되게 안 번지고 엄청 좋거든요. 근데 살짝 너무 뻑뻑하게 그려져요. 요새는 펜 라이너보다 이런 펜슬 라이너가 훨씬 더 예쁘게 그려져서 펜슬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거 두 개를 믹스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풀어볼게요. 이렇게 살짝씩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속눈썹을 붙일 차례인데 속눈썹을 점막 가까이에 붙여요. 저는 일단 이거 깜빡 속눈썹 9mm입니다. 어떤 분들 보시니까 점막에 아예 풀을 칠하고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를 떼는데 점막 쪽에 붙일 거니까 그 앞쪽에 여기 앞부분에도 풀을 칠해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붙이는 부분에 풀을 다 칠해줘요. 말려요. 무조건 말려야 돼요. 그리고 눈꺼풀을 면봉으로 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붙일게요. 그리고 이거 풀 마르기 전에 무조건 모양을 잡아야지. 아니면 풀 마르고 나서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잘안 잡혀요. 여러분. 제가 어느 쪽을 붙였을까요? 여기를 붙였는데 티가 엄청 안 나죠? 이렇게 다 붙여져 있는데 티가 진짜 안 나죠? 반대쪽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잘랐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넘기냐고 달리더라고요. 이 정도 길이인데 이거를 그냥 머리 말릴 때 아예 싹 넘겨요. 머리 말릴 때 무조건 이렇게 빗질을 가면서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웨이브를 줘야지 이 앞머리 자른 게 티가 조금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머리를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언더는 그냥 마스카라 발라줄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왔어요. 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불고데기 먼저 하고 이렇게 불고데기 하면 속눈썹이 이렇게 확 올라가죠. 아, 그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이거 사용해서 언더 쪽에만 살짝 해줄게요. 살짝
살짝만. 이게 픽서 역할이라서 눈에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 마스카라가 그래도 조금 덜 번지더라고요. 안 번지는 건 아닌데 덜 번져요. 그래서 좋아요. 위에랑 밑에 각각 다른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 위에는 킬래쉬 클리오 거를 사용을 할 거고, 밑에는 페리페라의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밑에까지, 속눈썹까지 블랙으로 이제 해버리면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인상이 더세 보여서. 이런 느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왜 여자들은 마스카라 할때 입이 저절로 벌어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었어요. 위에가 조금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 바비브라운 펜슬을 이용을 해서 쌍꺼풀 라인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게 엄청 핑크빛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밑에 언더에도 살짝만. 이런 느낌. 이거 디올 하이라이트 더 사용해서, 이게 제가 지금 살짝 깨졌는데 엄청 핑크펄 느낌이에요. 코끝에 살짝만 해주고 입술 쪽에 살짝 하고, 그리고 나서 블러셔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블러셔는 이 에스쁘아 버블리 핑크 색상을 사용을 해볼게요. 블러셔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살짝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준 다음에 이거 사용해서 헤어라인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모발 쪽으로 보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잠을 못 잤을 때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잠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엄청 요새 자주 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 차이 조금 나죠. 입술은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을 이용을 해서 입술 색을 조금 죽여줄게요. 모브 베리 색상으로 안짝에는, 그리고 다시 그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의 새로운 여플 메이크업을 모두 완성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 오늘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여플 메이크업을 다른 거를 연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